이번 시간은 다음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제가 OpenTutorials.org라는 제가 만든 디렉토리가 있는데요. 이 디렉토리 중에 뭐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고 한다면 자, 요 디렉토리를 선택하고요. 폴더를 선택하고 거기서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클라우드라고 하는 항목이 나타납니다. 윈도우에서는 다른 운영체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. 여기서 공유하기 버튼을 항목을 선택을 하면 자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새 창이 뜹니다. 그러면 공유 폴더는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폴더이고 공유자는 공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등록하시면 됩니다. 자 여기 주소록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. 다음에 아이디를 사용하셔도 됩니다. 그렇게 해서 공유자가 추가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다음 클라우드를 설치하고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동기화를 시키게 되면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을 그 사람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 사람이 그 파일을 수정하면 여러분도 그 파일을 수정받게 되는 거죠. 자, 요걸 통해서 이제 협업 같은 경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이를테면 뭐 개발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 개발하는 그 소스 자체를 이 다음 클라우드의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획 문서나 이런 것들을 작업할 때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해놓게 되면 그 파일이 수정되는 상태가 전부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파일이 수정됐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데 아주 편리한 그런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다음 클라우드의 어떤 기능입니다.